그 사실 이렇게 볼때 권영찬 전문가가 진짜 꼼꼼하고 절약 정신이 투철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생활에 좀 쉽게 권영찬 씨만이 알고 있는 거 어떤 팁이 있다면 좀속 시원하게 말씀 좀 예를 들어서 생활 속 알뜰 재테크를 알려주는데 사실은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보면요. 앱에, 어플에 가격 비교란 사이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앱이. 그래서 어디 가서 마트 가서 하나 상품을 사더라도 요걸 딱 찍어보면요. 옆에 있는 마트에 얼마고 얼마고 이게 다 비교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는 여기 보면요. 각종 이벤트가 다 있는데 화장실에 앉아갖고 이벤트를 10개 하거든요. 그러면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20%는 넘습니다. 그러면은 라면 하나, 세제 하나 나오고요. 중요한 건.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화장실 앉아서 항문질하는 거딱 2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카드를 갖고 왔는데 요거는 네. 제가 기름을 넣는 카드인데 요기에 지금 현재 18만 원이 그 포인트가 누적돼 있는데 요거는 한 주유소만 가시면 다 누구나 쓸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슈퍼를 가는데 요거 슈퍼만 가는 카드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누적이 돼갖고 여기 지금 25만 원 남아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모 항공사 제휴카드인데 여기에는 지금 80만 마일리지가 있는데 미국 LA를 10번 가고도 남을 마일리지예요. 이게 돈으로 다 환산하면 요게 정확히 6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놓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에 가을철, 여름철 가지 않고 이병헌 위원 같은 경우는 에어컨 튼다고 했잖아요. 근데 덥다고 3단, 4단 튼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오고 예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1단, 2단을 틀면서 조그만 2분 정도 틀어주면요. 예냉이 돼갖고 3단, 4단 돼도 전기 오르는 게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아껴도 생활 속에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